산업통상자원부는 개별 기업만으로 수입 규제 대처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수입 규제 국내 대응반을 가동합니다. 국내 대응반은 산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고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오는 8월부터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가 원스톱 지원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중기청을 비롯한 산업부와 코트라 등 지원기관이 협력해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5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데이터 연계 방안과 데이터 현황 분석 등을 고려한 기술을 제공하게 됩니다. 한국전력이 국민들의 절전 동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음악을 통해 절전 의식을 자연스럽게 고취시키기 위해 에너지 힐링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25일부터 청계천 공연을 시작으로 9월까지 이어집니다.